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날 금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윤정근입니다. 조금은 지쳐있을 자신을 위해 좋은 컨디션을 가져보는 아침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자리는 제자리인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 자리인 제자리에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제자리가 아니면 잡초가 된다 입니다. 신문에 토종들풀 종자은행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고려대 강병학 교수가 17년간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들풀 100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장한 뜻을 세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잡초들의 씨앗을 받으려고 청춘을 다 바쳤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기사의 끝에 실린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삼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오호라,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된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사람도 한 가지입니다. 제가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삼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며 잡초가 됩니다. 그가 17년간 산하를 누비면서 들풀의 씨를 받는 동안 마음속에 스쳐간 깨달음이 이것 하나뿐이었을 리가 만무하겠지만 이 하나의 깨달음도 내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참으로 달고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리를 가리지 못해
뽑혀 버려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초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자리를 가리지 못하고 잡초가 될 뿐입니다. 지금 내 자리는 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